하은이 같은 사람은 온라인 속에서만 존재하는 줄 알았어. 아, 그렇네요. 아이, 거짓말. 이거 진짜 거짓말이다. 으아! 이거 아니야, 나. 야. 아니, 언제 그 나갈 준비를 해? 이거 그냥 앞에만 나가면 되잖아. 집을 좋아하세요? 집이요. 집이요. 밖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밖을 좋아합니다. 당연하죠. 집은 사실 할 게 많이 없고 외로워. 집이 좋지 않나? 저는 좀 돌아다니는 편이어가지고. 본인이 진짜 집순인지 아닌지 배달 어플로 편의점도 이어간 적 있다. 근데 나 편의점은 안 해봤는데 있으면 하지. 그쵸? 몰랐어. 하은이랑 세연이가 좀 집구석에 있을 것 같은데. 집구석이라니. 태연이. 세연이, 하은이 누나. 가장 가장 브이로그를. 패널이라 그랬지. 꼬물꼬물 되네. 누구야? 하은이다. 합동하는 게 박하은이야. 어이구야. 사람 다 똑같구나. 펭수잖아. 다 펭수야. 뭐야? 나 피곤했어요. 오, 세상에! 못생기게 나와. 누구세요? 근데 씻긴 해야겠죠? 원래 평소에 아니, 안 씻는데. 그러니까 쉬는데? 날은 안 씻는다. 변명해보세요. 너무 쉬지 않나요? 이게 여기 안 가. 안 가는 거. 나갈 때만 씻으시는. 아, 그쵸. 네. 오! 우와! 뭐야? 뭐야 방금? 아점을 먹기죠? 소확행이죠, 소방가? 커피를 다시 먹는 거? 되게 부지런하다. 일어나자마자 아침을 부지런하다 먹잖아. 바게트 빵 울고 되게 편해 보이네요. 네, 진짜 편해, 저거. 이게 딱 뭔지 알지? 저 푹신한 거 등이랑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엄청 편한 거. 눈 뜨면 오전 11시가 넘어있다. 11시면 근데 이른 거 아니에요? 11시면 반나절이 다 지난 거 같아. 사실 보통 한두 시에 일어나지. 설마 이것도 약간 일찍 일어난. 네, 이거 일찍. 나 일찍 와서 깜짝 놀랐어. 내가 이 시간에 일어났다고? 3일 동안 머리를 안 감아본 적 있다. 솔직하게. 아, 난 이거는 진짜 아니, 말도 안 돼. 전 진짜 투머치 오버 과하게 얘기해서 여름에는 3시간 하는 건가? 아, 진짜! 아, 진짜! 대마하지 마! 아니, 야! 왜! 3일 이상 안 감으면요, 베개에서 진짜 꼬리때 나요. 진짜. 있다, 없다. 솔직하게. 에?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아, 그래서 3일은 이거 동그라미 쓴 사람 있어요? 그렇죠. 아, 근데 옛날이고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언니도. 그쵸? 저 지금은 안 그래요. 씻으면 가족들이 어디 가냐고 물어본다. 아, 저 이거 너무 진짜 가식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아, 씻으니까 어디 나가는 줄 알고. 난 진짜 이 방금 본 VCR 중에 제일 진짜 이거 별풀 별 세 개. 밤에 나갈 때. 아, 밤에 나갈 때 무슨 어딜 또 가느냐? 어디다? 어디다! 지금 가면 언제 들어올라네. 핸드폰을 조금 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점을 시켜 먹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진짜 맛있겠다. 11시 32분. 어, 근데 나는 진짜 이렇게 나 침대에서 기대고 있고 싶었거든. 집에. 나도 근데 해보고 싶어. 그래서 큰 베개를 샀었어. 그 각도가 아니야. 나갈 때가 제일 설레는 거 알죠? 침대 밖으로 제일 나가는 게 설레는 순간. 띵동. 와. 아, 빵을 배달한다고? 빵 배달돼. 밖에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것까지 못 해. 어, 어떡해. 저 요즘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부부의 세계, 토킹, 트래블러, 나 혼자 남자. 이렇게 막 엄청나게 보는데. 근데 진짜 침대에서 안 움직일만 하지 않아요? 진짜 너무 행복하겠다. 그러니까! 어머, 진짜 너무 행복하겠다. 내가 저기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 옆에 자리 좀 남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니까. 안 되나? 뭐야? 와! 나 근데 이러고 있으니까 되게 신세계롭지 않아요? 이런 침대에 뭐 마시겠어요? 엄청 그 깐나내기가 된 기분인데? 나가기 귀찮아서 자주 배달을 시켜 먹는다. 나가서 먹는 게 더 맛있어. 저는 무조건 배달이에요. 전 해먹는 편이에요. 배달 어플을 전 잘 안 쓰긴 해요. 엄청 시켜 먹는데? 그거 보니까 알겠던데?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 체크하세요. 체크하세요. 뭘
원래 뭐 쉬는 날에는 배달 한 최소 두 번 시켜 먹는 거 같은데. 맞아 맞아. 시켜서 먹으면 치우는 게 더 귀찮아. 플라스틱 엄청 많이 재활용. 아 나는 그 부엌까지 가가지고 무슨 재료가 있나 이렇게 보고 그 재료들을 다 손질해가지고 해먹는 게 너무 귀찮아. 침대에서 밥 먹는 건 세상 행복하다. 진짜 무조건. 이 브이로그 보니까 이게 행복할 것 같아. 난 침대에서 뭘 진짜 안 먹거든요. 왜냐면 내 침대는 이렇게 접히지도 않고 테이블도 없어. 침대에서 뭘 먹어보고 싶어서 베드 테이블을 샀는데 이렇게 하면 뭐가 다 날아가고 눕지도 못하고 막 여긴 너무 아프고 이러니까 진짜 딱 한 번 쓰고 저 침대 옆에다가 박아놨거든요. 배달 어플로 편의점도 이용한 적도 있다. 아, 돈 아까워. 난 편의점 진짜 없다. 아니 편의점 그냥 집 앞에 나가면 편의점이잖아. 아 근데 그걸 또 언제 또... 이거 말이야. 나. 아니 언제 그 나갈 준비를 해. 그냥 앞에만 나가면 되잖아.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나가면 편의점이야. 저희 집. 너무 멀어. 맞아 맞아. 그게 너무 멀어요. 아니 근데 이거 배달비가 되잖아. 이 배달비면 소주를 한 병 더 살 수 있다고. 간 김에 몇 개 더 사. 최근 드라마나 웹툰 한 편 이상 정주행했다. 저 완전 취미 진짜. 최근이 언제? 일주일?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면 집에 그 정도로 16편을 다 볼 정도로 있지를 않아 집에. 한 번 뭘 시작하면 끝을 봐야 돼서 얼마 전에 킬링 이브라는 미드를 봤는데 그 자리에서 시즌 2까지 봤어. 이게 난 정주행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못 봤던 드라마들을 몰아서 봐.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집에서 바빠. 이제는 조금 생산적인 일을 해볼까 합니다. 나 이제는 눈이 여기밖에 안 가. 이게 너무 부러워. 그러니까 너무 부럽다. 이런 거 있으면 고치게 될 거 진짜 제가 할 일이 진짜 많아요. 지금 토요일 촬영이 일요일로 바뀌어서 땡겨가지고 일정 조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침대만 있지 오늘 같은 날이 끌어가지고 그 책상에서 저도 뭔가 한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좋은 거 같아. 언니 펭수 되게 좋아하는 거야. 충전이 되게 후끈 되고 있어. 펭수밖에 없네. 제가 그동안 이거 신경 못 썼어요. 아니 옹성호 제가 나왔어요. 저 방송해보시면 정말 좋아하는 옹성호님의 잠깐만 포스터를 붙여놨는데 불러주셔야 돼요. 생산적인 일이 지금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제 마음껏 다 고를 수 없어요. 이건 내가 촬영이 아니야 지금 진짜. 그냥 멋있는 진짜 열심히 산다. 원래 덕질은 내 행복을 위해 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수학을 풀어? 정말 안 믿기시겠지만 제가 수학 문제 푸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이 거짓말. 이거 진짜 거짓말이다. 이거는 하고 이게 진짜 컨셉 아니면 촬영하려고 입었어. 난 누나랑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사이가 돼. 고등학교 1학년 교재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절대 설정 아니고요. 네 설정 아닙니다. 아 이거 푼다고? 하는 일입니다. 이상해. 대박이다. 아프리를 보면서 하는 건가? 그러네. 근데 이거 좀 좋은 것 같아.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네, 잘 귀여워. 귀여워. 또 요즘에 온라인 강의 하잖아. 자다가 일어나서 아! 교수님 늦을 뻔했다 해서 그러면 책 한 딱 밀어가지고 놓고 딱 해도 이거는 좋을 것 같아. 이게 스트레스가 풀리긴 한데 또 너무 많이 풀면 또 남자도 터져가지고 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제 푼 거 아니에요 지금? 두 문제 풀고 지금 쉬는 거 아닌가요? 들어가서 윤서영한테서 전화 왔어요. 완전 오지? 저장은 오빠인데 윤서영. 윤서영. 언제지? 저 받을까 말까 고민했어요. 브이로그 찍어. 저 스피커폰 넣을까? 네, 뭐 하나? 오빠 안 바빠? 만나기 싫은 거야. 맞아. 아니. 귀찮은 거야. 아니 잠시. 아니 그 내일 컨디션 한번 가볼까? 인정. 오늘 바쁘신가요? 정말 기 빨리는데. 해. 아 이거 편집해. 해. 이게 무슨 말이죠? 내 라프. 맞아. 진짜 웃기다. 예. 이제 대본을 보고 조금 졸리면 일단 자야겠다. 잘까 쪽? 대본 안 봤다. 나 왜 대본 안 봤지? 연기 연습 한다며. 모르겠어. 좀 남은 날 이렇게 벽에다가 세웠는데. 아. 부럽네요. 그러니까요. 아 부럽네요. 집에 있는 시간을 세상에서 제일 바쁘게 보낸다. 집에서 바쁠 게 뭐가 있어? 청소! 청소는 바쁠 수 있다. 근데 그건 잠깐이지. 집순이가 근데 제일 바빠요. 아니 집에서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집에서 할 게 뭐가 있죠?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잠도 자야 되고요.
잠자고. 네, 유튜브 봐야 밥 챙겨 먹고. 드라마 봐야 되고요. 예능도 봐야 되고. 얼마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갑자기 잡히는 약속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 좋아. 번개 너무 좋아. 난 되게 좋아. 제일 좋아. 왜냐면 갑자기 잡히는 약속이 오고 싶습니까? 아, 그럼. 갑자기 잡히는 약속. 어, 이거죠. 갑자기 약속이 잡히면 조금 힘들어요. 그냥 적고 김경준이랑 적자. 집에서 즐기는 취미가 많다. 많더라고, 아까 보니까. 아니 솔직히 넷플릭스, 왓챠, 웨이브는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넷플릭스도 저는 가입이 안 돼 있고요. 오락기 같은 것도 없어요. 프라모델 아니면은 뜨개질 이런 거 손으로 이렇게 쪼물쪼물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안 생겼지만 그래도 나름 익사이팅한 걸 좀 좋아해요. 나름. 저는 집에서 즐기는 취미가 없습니다. 밖에서 하는 취미인가요? 저 요즘 승마, 수영. 진짜예요? 아, 이거 100% 리얼이야. 진짜 진심이야. 아유. 반나절 이상 침대에서 생활할 수 있다. 하루 종일 할 수 있다. 하루 종일 할 수 있다? 진짜. 하, 이거 해봤거든. 다쳐서. 되게 뒤척뒤척하게 돼서 별로 안 좋아해요. 아, 허리 아파서 못해요. 저 척추측만 찍었거든요. 근데 아까 같은 침대 경우는 이게 자기 허리 사이즈에 맞게 그 조정이 되더만. 태아가 된 기분이요. 그러면 내가 태아였을 때. 태아를 그렇게까지. 아, 잤다가? 응. 근데 또 이런 이거 오후에... 아까 첫 번째 화면 아닌가요? 난 근데 이 저녁에 나른한 느낌이 너무 좋아. 맞아. 낮잠 가는 거 되게 좋아해. 맞아, 맞아. 이제 저녁을 시켜 먹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야, 갑자기 VIP다, VIP. 어제부터 진짜 진짜 먹고 싶었던 신전떡볶이 주문해보려고 합니다. 매콤하게. 볶아. 치즈. 여기는 또 정말 행복한 저녁이 되겠네요. 진짜 행복해 보여. 어, 왜 저러고 있어? 어머 세상에. 오 대박이다. 어, 뭔지 알아? 이거 진짜 내가 말했잖아. 태아가 된 기분이라니까. 다리도 이렇게 구부려져? 어. 대박이다. 이거는 하루 종일 있을 수 있겠다. 스팸마요 컵밥. 와 진짜 근데. 즐기러 와서 함께 먹겠습니다. 나 오늘 떡볶이 먹어야겠다. 야 진짜 편해 보인다. 짜증나. 이거 아까 야 씨발 이거 진짜 이게 제일 저희 브이로그 잘 올라가. 보셨나요? 사실 이 브이로그가 와이픽처스에 올라갈 영상이었습니다. 와, 우리가 보고 있어. 브이로그를 찍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핸드폰 보면은 그날 하루의 걸음 수를 체크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와 이거 너무 심했는데? 궁금하다. 몇 걸음 나왔는지. 와 왜?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나왔어. 그래도 한 100, 500걸음 걸었을 거예요. 보이시나요? 36걸음? 36걸음! 거의 이거 배달 받으러 갈 때만 걸은 거 아니야? 핸드폰 잃어버린 거. 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핸드폰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하루 걸음 수가 50보 이하인 적이 있다. 50보면요? 여기 스튜디오 거리도 50보가 넘지 않나요? 제일 적은 거? 만. 아니 이 사람은 만 걸음이 계속 넘네? 다 만. 기본적으로 엄청 그거 해요. 코로나 때문에 좀 들어. 넌 집에 있질 않는구나. 전 집에 거의 없어요. 이거 되게 민망한데? 26걸음. 30걸음. 59걸음, 60걸음도 있어요. 네, 50보 이상 걸었어요. 어, 근데 하은이 36걸음은 진짜 대단하다. 제일 적은 게 200몇 걸음. 47걸음 있어. 이번 주에는 일이 조금 있었어가지고 평균적으로 4,400걸음 걸었어요. 나 17,000. 딩고 몇 개예요? 딩고? 저 하나 빼고 다요. 요거 편의점 빼고. 빼고 우리는 꽉꽉 차있으면 거긴 안 차있는 거 아니야? 저 연기예요. 샴푸가 없어. 일곱. 됐어. 일곱. 그러니까 진짜 성향 차이 때문에 공감이 안 되고 의문이 드는 게 진짜 많았어요.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조금 기뻐요. 아니 그러니까 나도 나가고 싶고 놀고 싶은데 침대가 나를 붙잡는데 어떡하겠어. 그렇지. 그 침대에서 다 할 수 있어. 하은이 같은 사람은 온라인 속에서만 존재하는 줄 알았어. 다 그런 거 아닌가? 안 그런 사람도 있나? 이런 생각? 먹다 끝난 하루는 아니겠죠? 나 진짜 좋았어. 네. 되게 다행이다. 굿라이프. 굿라이프? 굿라이프였어. 침대와 함께야. 다행이다. 다행이다.